지마요 지세계 한미의 재판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신년에 뭐 그동안 1년 2019년 한 해 동안 찾아주신 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정말 거하게 팬분들 모셔놓고 또 여기 오신 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그랬는데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노래자랑을 못 시켜드렸대요. 그래서 오늘 노래자랑 하실 거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 오셔서 오늘 노래자랑 하시고 부지런한 상품도 받아주시고 하세요. 아셨죠? 네. 저 누구랑 얘기를 하지? 다리 좀 오므려주세요. 그 다리를 언제 오므리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무슨 노래를 한번 해볼까? 혹시 지금 오신 언니들 뭐 듣고 싶으신 노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응, 그죠? 아무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우리 언니 오셨는데 우리 언니 좋아하시는 수덕사의 여성 그거 한번 해볼까? 검정 고무신이요? 네. 검정 고무신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검정 고무신 왜 또 우세요? 우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신청곡 검정 고무신 제가 그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제가 듣기만 했었거든요. 제가 검정 고무신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수덕사의 여성 디스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차량 가자. 이 저거 보고
수건 이건 챙겨 가셔야죠. 언니 이거 그만 사신 건 챙겨 가세요. 아 이거 수덕사 예성만 나오시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언니가 하루 종일 엉덩이가 안 되다 눈물만 나오면 엉덩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기에 저 리믹스해 보시면 떠날 수 없는 당신이 있고요. 모정의 가수님의 인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두 곡 연달아 같이 한번 주세요. 아이고 몇 장씩이나 이렇게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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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뽑을 데가 없어요. 여기다 그냥 꽂아주세요. 거기도 리믹스에 들어있어요. 보면 모정의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곡 연달아서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돈 큰 돈 정말 저희가 뒀다가 저희 올 연말에 저희 헌수 단장님하고 연말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큰 돈으로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떠날 수 없는 당신 신나게 한번 가고 모정의 가수님의 인생도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 봅시다. 가자.
아빠. 일단은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셔. 근데 호떡을 어디서 그렇게 사서 드셨습니까? 내가 뭘 말만 하면 도망간다. 연 잡쌌습니까? 참 바람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 근데 얘 제가 달려먹고 오빠 이게 뭔데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뭔데? 이게 뭐예요? 약속. 약속한다고요? 뭔 약속? 뭐 데이트를 합니까? 그럼 오빠 10년만 딱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거기에 보시면 리믹스에서 보시면 한국의 남자하고 그 집 앞하고 두 곡 가는데 저희가 사실 제가 여기 캔디가 오늘 마이크 잡고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이거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처음입니다. 근데 저희 늘 조심 같은 마음으로 사시는 조심이 분반님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저희 여단 바퀴만 좀 팔게요. 괜찮을까요? 복녀시입니다. 2020년 복녀시다 생각하시고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야박하게, 너무 야박하게 인색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약 하나씩만 팔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오예 오예 가자.
잠을 못 쉰다 잠 못 들어 찾아와 날 부르기도 불빛 꺼지 날 찾을까지 슬픔으로 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강을 들어주어 세워줘도 그리움 누르다가 찾아와 날 부르기도 그가 오니 내 찾을까지 아픔으로 와 눈을 묻히며 또다시 날 부르기도 이제 다시는 자 여기 잠옷 세팅하고 텐디가 지금부터 아유 세상에 젊은 커플이 다 오셨네 자고 지나게 또 다 앉습니까 야 이래 역수로 많네 버스 한 대로 같이 오셨어요 다 사람 그러면 각자 각자 오셨어요 한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 예? 다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각자 각자 오셨다고 아 그거는 이따가 12시 반에 오세요 시켜드릴게요 네 밤 12시 반이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진짜 아름다운 말이 있죠 네. 아름다운 말이 있다 읽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노래는 노래방에서 제가 이따가 저희가 이따가 저희가 어저께 실은 저희 단장님께서 제3회 팬분들 모셔놓고 신년회를 하셨는데
팬분들께 이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어저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기 노래자랑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못한 노래자랑을 오늘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래자랑까지 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아셨죠? 사실 이 음향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7080 가셔서 부르는 거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냥 노래 못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이 들리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대충하면 니 여기 좋아하노? 대충 좋아하노? 니 와 전에 나한테 반말이고 그래 맞다 반말이고 니 내 언제 봤다고 반말이고 11월달에 봤나? 아니 그러십니까? 아니 그래요. 아니 대구에 우리 저기 3월달에 대구에 그 동해공원 4주차장에 우리 국화 저기 뭐고 참 그 저기 벚꽃축제하러 갑니다. 그 오빠는 오지 마라 그러면 동네 사람만 보내주면 된다. 알았지? 오빠야 오지 마. 11월도 안하는데 진짜로예. 아이 팁 안 주셔도 됩니다. 옆만 하나씩 팔아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보니까 오빠 닮아서 친구들도 다 꼴통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장구 치면서 캔디가 한번 놀아드릴게요. 오빠 정치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피가 있어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놀 때 지금 깽가리 장구 북이 들어가야지 신명나고 재밌습니다. 그지? 맞나 안 맞나? 준비됐나? 대박! 아이고 무서워서 막 노래도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자 일단은 자 갈매기 사랑부터 한번 가볼까요? 갈매기 사랑 메들리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분위기 좋다 싶으면 고마시엘이 좀 더 긴 놈으로 가고 분위기가 뜨뜨미지근해. 오빠 너희들 그 앞에서 출입구는 막지 말고 거기서 백댄스 해갖고 사람들 좀 삐끼 좀 해라. 알았지? 그러면 내 오빠 너희한테 물건 안 팔고 삐끼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물건 팔게. 알았지?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자, 한 번만 더. 아무거나 메들리를 하나만 주세요. 여기 분위기에 맞는 메들리를 한번 주세요. 아이고, 언니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음악도 안 준다. 한 번도 질러줘야지요. 지쳐서 그대 눈을 들여보니
말이야 바로 말이지.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세상에. 아유, 이거 하나 앉아 있다가 있다 아닙니까? 다 그냥 갚아냈습니다. 왜 그랬어? 네, 그래서 막 우리 얼마 또 안 납니다. 그렇지? 한번 더 할까 얘? 그럼 이거 좀 팔아주면 한번 더 할까? 이거 팔아주시려면 한번 할까 얘? 조심히 언니. 그럼 장구 치면서 이거 하라고 해? 네. 이거 할까 얘? 아휴, 안 됐습니다. 여자나 아휴, 세상에. 난 오빠가 줄 것 같이 생겼더라고. 오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줘봐. 이거 45살인가? 몸 상태가 안 좋아해. 이거 45살인가? 그냥 계시지 못 들어왔습니까? 머리에 떡졌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언니들 왔는데, 자 언니 제가 한 번 더 신나게 놀아드리도록 할게. 예? 언니야 만원어치? 만원어치를 만원어치 다섯 개 달라고? 지금 만원어치 사시고 또 만원어치 사신다고? 지금 50명 놀아줘야 돼. 부질날 것 같아. 그럼 나 같으면 한 5만원어치 잡았네. 감사합니다. 옆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 언니 제가 언니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계속 잠을 치고 놀았는데 한 번 더 놀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거기서 목포의 눈물 주세요. 목포의 눈물.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